전에 했던 미스 한무라하고 친애하는 판사님은 둘 다 본질은 법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틀은 완전히 좀 틀린 틀이죠. 그러니까 한무라비는 나 아닌 우리를 다룬 이야기고 법으로, 법으로서 친애하는 판사님은 내 이야기들이 많죠. 다. 여기는 뭐 전부 다 각자 개개인에 대한 과거부터 살아온 삶들에 대한 나의 관점에 내 이야기들 위주에서의 법에 대한 법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이 앞전 제가 했던 한무라비는 우리를 다룬 법정 드라마였죠. 그러니까 이게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죠. 법을 가지고 그 차이는 되게 다르죠. 제가 볼 때마다 아마 또 그쪽 다룬 대로의 법정 드라마가 있을 것이고 또 친애한 판사님이 다루는 이야기는 전체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는 아니지만 내 얘기지만 또 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이 법정 드라마에서 풀어가느냐가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15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 할게요. 그러면 저는 15%가 되면 15를 상징이니까 15살 때 사진으로 포털 사이트에 사진을 바꿔놓겠습니다. 한 달 동안. 드라마 하는 동안. 네. 한 번이라도 검색 더 하시라고. 네. 시청해주시는 팬분들 15분을 모셔서 저희가 준비한 음식과 커피로 같이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네. 15%가 나오면 뭐든 할게요. 뭐하지? 저도 그럼 변한 선배님 네? 어떤 거죠? 저기 음식 대접 같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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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분들 모셔서. 시청자 여러분들과. 네. 식사. 그럴까? 오빠 너무 외로워. 네, 그건 뭐 할게요.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커피차, 케이터링차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사실 생각을 해봤었어요. 그래서 병훈 선배님께서 쭈꾸미를 올리시고 유영 선배님께서 식사를 대접하신다면 저도 같이 거기 못해서 커피는 제가 커피차로 네, 그래서 작은 편지와 함께 네,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15분인가요 선배님? 네, 15분께 작은 손편지와 함께 네, 하겠습니다.